그런데 오늘 개각보다 정작 더 관심이 가는 인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출마가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가 여전히 풀지 못한 매듭으로 남아있죠. 이러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는 누구인지, 오늘 발표에서는 왜 빠졌는지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동건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엔 당초 이상인 부위원장이 우선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건강 등의 문제로 고사하면서 주말 사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리에 해박할 뿐 아니라 정무감각도 있어 쟁점이 많은 방통위원장의 적임자라며, 다만 최종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복수의 후보들과 함께 검토 중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엔 김 위원장과 함께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인호공 현 차관도 거론됩니다. 국정원장 후보론 유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김숙 전 1차장에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 인선과 맞물려 외교안보진용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교장관은 조 실장을 비롯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장호진 1차관, 조태열 전 2차관 등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사안이 확정되는 대로 서둘러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르면 이번 주 2차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